윤석열 김건희가 미국에 방문해서 한 일들 이제 화제되고 있는데요. 좀 수상하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김건희는 미국에서 탈북민을 만나서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북한 인권 개선에 강한 의지가 있다.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북한과 관련된 발언들을 막 했다고 해요. 윤석열은 미국에게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성명이라는 것을 채택했다고 하는데요. 핵심은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전쟁 나면 알아서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앞뒤가 좀안 맞는데 이런 행보들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둘 이제 뭐 하고 다니는 건지. 네, 김건희가 매우 매우 수상한 짓을 했죠. 너무 수상해요. 북한이 갑자기 언제 간지 이 탈북민 만난 행사가 모르겠어. 네. 어디 주관입니까? 어디? NED 주관입니다. 아. NED 소위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 진흥재단이라고 네. 번역하는데요. 이 NED라는 곳이 이 기회에 잠깐 언급하면 이게 레이건이 만든 거예요. 레이건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소위 이제 여론전도 하고 뭐 제3세계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공작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든 거예요. 네, 이름은 번지르르 하지만 NED 이제 이름은 멋있게 네. 걸어놓고 근데 이 NED가 의회 승인을 받아서 국고를 지원받는 조직이거든요. 미국 의회. 그래서 사실은 CIA나 국무부의 외곽단체로 봐야 됩니다. 그렇네요, 국고를 그러면. 쓰는 곳이에요. 네. 자, 그러면 NED가 이걸 가지고 누굴 돈을 주느냐? 박상하기를 주는 거예요. 삐라 뿌리는. 네. 박상하게 그 자유 뭐 이런 이론이군요. 단체 네. 있잖아요. 탈북단체. 여기 돈 주는 데가 NED입니다. 그러면 김건희가 미국에서 NED를 만났는데 NED의 바로 직속 부하가 박상하기 아니에요? 얘가 뭐 했어요? 삐라 삐라 날렸어요. 삐라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삐라를 날려서 김여정 부부장이 경고를 했죠. 또 날렸냐? 그랬는데 그또 날렸어요. 또 날려서 이번에 다시 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대응 방식 바꾸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삐라를 뿌리면. 그러니까 벌써 짧은 시간에 2회에 걸쳐서 삐라를 뿌린 거 아니에요. 이건 NED의 허락 없이 할수 있을까요? 없죠. 돈도 대주고 다 하는데. 다 하는데. NED가 사실은 좌지우지한다고 보면 되고 NED는 CIA가 우지한다고 보면 되는데 결국 미국이 삐라 뿌리는 걸 허락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게요. 네. 네. 김건희가 그러면 미국에 가서 뭘 했겠어요? 윤석열이랑 가서. 우리 좀 살려줘요 했겠죠. 그렇죠. 우리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네. 살려주세요. 국내에서 상황이 안 충성맹세를 좋다. 해야죠. 네. 충성맹세를 해야죠. 그러면서 뭐뭘 드릴까요? 일본은 독도를 원한다 그러면 독도 드리겠다 이럴 것이고 네. 미국에서는 뭐 제주도죠 그러면 제주도를 주겠죠. 지금 원하는 대로 다 우크라이나에다 뭐 병사를 보낼까요? 그러면 네. 모델하면 원하는 대로 보내겠죠. 다. 다 하겠다. 그 대신 우리 살려달라. 근데 지네가 살 길은 뭡니까? 전쟁이밖에 없거든요. 지금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전쟁 터트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전쟁 터트리려면 북을 도발해야 되는데 네. 그걸 하려면 삐라를 허락, 뿌리고 네. 뭐 훈련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허락을 요구했을 것 같아요. 제발 좀. 두 개를 이제 바꾼 거죠. 아, 제발 좀뭘좀 네. 하게 해주세요. 네. 그게 NED에서 그러면 우리가 뭐 박상하게 시켜서 삐라 뿌리를 할게. 그게 네가 원하는 거야? 삐라 값인데. 이러고서 이제 한국에서는 삐라를 뿌리고 김건희는 거기서 NED 만나서 이런 회담을 하고 지켜 세워주고, 아주 네. 수상한 짓이죠. 아, 그래서 어젠가 윤석열이 탈북민, 탈북자가 나오면은 자기는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않겠다, 뭐 이런, 네. 네, 그러니까 생뚱맞은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뭐 윤석열하고 뭐 사인한 건 아무 의미 없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형, 나 의미 죽으면 어떡해. 없었다. 이러니까 인부도 태평양 사령부도 구경시켜주고. 네. 뭐 문서 하나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사인 시켜주고 아무 의미 없어요. 핵우산 제공돼요.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핵우산. 근데 뭐 그걸 또 뭐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네. 거죠. 아니 우산이 있는데 그걸 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의미가 이미 우산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안심시켜주고 이제 괜히 또 목에 힘주고 뭐큰 것처럼 서명한 것처럼. 네, 뭐아뭐 대단한 공적을 좀 것처럼. 만들어 주려고. 네. 이게 윤석열이는 결국 김건희 부부는 미국 가서 내가 볼때딱 하나야. 자기들 살려달라. 그 대신 원하는 건다 해주겠다. 해줄게. 그 대신 우리가 한반도에서 불장난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허락을 해달라. 힘내달라. 안 그러면 우리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왔을 가능성이 높고 그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을 보였다는 것. 그러니까 NED랑 자리를 만들어줬겠죠. 그렇죠. 그리고 삐라가 날아간 거예요. 네. 지금.
그렇구나. 아, 전쟁에 가까워지는. 그렇죠. 김건희가 부랴부랴 미국에 간 이유가 있네요. 굳이 네. 안 가도 되는 곳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나토에 예. 뭐 사진에도 없더만. 그리고 미국도 뭐 대통령이 김건희인 거 아니까. 윤석열이 아니라 NED에 윤석열 안 부르고 김건희 부른 거 아니야. 아, 더 중요한 자리. 우산 보여주는 자리는 네. 윤석열이 그, 가고. 그지 같은 거 사인하는 이런 데는 네. 그 꼬봉이 보내고. 핵심. NED가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김건희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사각이 딱 느낄 때는, 아, 김건희가 NED 갔어? 어, 삐라 뿌리라는 거네? 어, 이렇게 느껴야 되니까. 그럼요. 아, 이렇게, 네. 전쟁 준비가 착착 되고 있습니다.